안녕하세요, 보통남자입니다. 요즘에 너무 답답하시죠? 일상에서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리고 이 좋은 봄날에 국내 여행도 조금 제한이 되고, 그쵸? 거기다가 해외여행은 올한 해는 거의 꿈도 꾸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 집이 방구석에서 이제 세계여행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이제 남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다 재밌고 유익하게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려고 하니까 이제 영상을 쭉 봐주시면 좋겠고, 처음 제가 떠날 나라는 유럽에서 정열의 나라고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함께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먼저 스페인 개요를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이제 면적을 보면은 5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5배 커요. 여기 보시면 안에 쏙 들어가죠. 5배 크고, 그리고 인구는 5천만이고 우리가 5,100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 국내 총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조금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보시면 스페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 중국어 다음에 스페인어인데, 6억 6천만 명이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를 거의 다 했죠. 뭐 포르투갈하고 위쪽에 기아나 조금 요 정도 빼고는 다 싹쓸었고, 그리고 우리랑 가까운 필리핀까지 스페인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국명이 어디서 온줄 아세요? 스페인이 최고로 잘 나갈 때 펠리페 2세, 그때 따온 국명이에요, 필리핀이. 그 정도로 스페인이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뒤처지는데, 이렇게 부흥을 했다가 망가지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세계에서 관광객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순인데, 스페인이 그때 3위였어요. 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관광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스페인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관광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래서 UN 산하에 국제 관광 기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어요. 이만큼 관광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스페인을 갔다 오셨고, 그리고 갈 예정이신데, 대부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가서 이제 가우디 투어 좀 하고, 그리고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이. 이베리코 하몽도 먹어야 되고, 맥주랑 타파스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빠에야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근데 이렇게 거의 좀 비슷한데,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 바로 숫자 4개만 알면은 스페인을 보다 재밌게 여행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숫자는 149입니다. 다시 한번, 1492. 1492년에 관한 얘기예요, 이 영상이. 왜 1492년이 스페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페인이 700여 년 동안 이슬람 세력에 지배당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유럽인데 이슬람 세력에 지배를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서기 700년 초부터 바로 제가 말씀드린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 그라나다가 이베리아 반도 땅을 나가는 1492년까지 이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1492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은 녹색 부분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제 초창기 때는 이베리아 반도 위쪽까지 쭉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그 여기 지금도 현재 안달루시아 지방이라 해요. 마지막 그라나다 왕국이 있던 그라나다, 요까지 역사를 나타낸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인이 분열된 이런 왕국들이 있었어요. 뭐 카스티아, 아라곤, 나바레, 레온, 요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점점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떨쳐냅니다. 이제 이거를 레콘키스타라고 해요. 이제 국토 회복 운동, 뭐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토 재건 운동,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점점점 국토 재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고 힘을 실어야겠다 생각해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여왕하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왕이 결혼합니다. 비아돌리에드라는 곳에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 카톨릭 세력이 이베리아 땅을 지배해야겠다, 일명 레이에스 카톨리코스, 카톨릭 군주가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쫙 밀어붙입니다, 결혼해갖고. 밀어붙여갖고 1482년 이제 본격적으로 그라나다 앞까지 이제 들어와요. 10년간의 고된 전투와 막 하다가 결국은 협상 같은 협상을 해서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이 1492년 1월 2일에 드디어 카톨릭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492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페인이.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1492년에 카톨릭 국가가 되면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다가 이 이사벨라 여왕의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 할까요? 성공도 하면서 실패로 인해 동시에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149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지금도 이 안달루시아 지방인데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 그 게르만족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제 독일하고 폴란드 평원 이쪽에 살던 게르만족이 이제 훈족의 침입을 받아갖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인강을 건너서 로마에도 들어가고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일파 중에 반달족이라고 있어요. 반달족. 이 반달족이 이렇게 지도 보면 이베리아 반도 있죠. 요렇게 남쪽. 예, 여기 안달루시아 지금 지방.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북아프리카 갔다가 455년에 일명 로마 약탈이라고 로마 역사에서는 나름 꽤 큰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반달리즘이라고 아세요? 자신의 사물이나 자신의 이제 재산이 아닌 것 중에 낙서나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반달리즘이라고 해요. 그 반달리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반달족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아니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반달리즘이 이 반달족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달리즘 막 그래피티 보고 하시면 그 반달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달루시아가 반달족에서 왔다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안달루시아는 반달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 왜 그러면 문제가 생겼냐 흥망성쇠에 아까 말했던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1492년 1월 2일날 이사벨라 여왕과 그 페르난도 국왕이 이제 스페인을 다 먹고서 그리고 이사벨라 여왕이 1492년 1월 2일에 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서 유대인들은 이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개종을 하거나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개종을 해도 거의 다 떠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1492년에 스페인 전역을 얻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 떠나보내면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페인이란 나라를 이렇게 이끄는데 핵심적인 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법조계, 때로 뭐 의학, 그리고 경제, 재무 요거를 다 유대인들이 맡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막 다 불살라버리고 화형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다 도망을 가서 뭐 포르투갈로 갔다가 모로코로 갔다가 막 이래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곳이 나중에는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네덜란드는 그때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개방적이죠. 네덜란드가 대마초를 가장 먼저 합법화를 한 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네덜란드가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나라여서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여요. 나라를 이끌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네덜란드의 이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네덜란드도 한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동인도에 살 만들죠. 심지어 그 조그만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오랫동안 식민지로 삼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네덜란드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여생을 평생 보냅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가 개방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스페인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점점점 천천히 꺾이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1492년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92 아시잖아요. 1492 하니까 옛날에 저 이제 고딩 때 중딩 때 그 1492 마일즈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막 닉스 292513 스톰 막 그럴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그라나다 시내에 있는 이사벨라 여왕 기념비인데 여기 한 남자가 있죠. 한 남자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남편인 아라곤의 이제 페르난도 2세 왕인가 하는데 누구냐?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그럼 이 콜럼버스가 여기 왜 있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콜럼버스는 사실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요즘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인데 이 콜럼버스는 이 세상이 둥글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인도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각 왕들을 찾아가갖고 이제 돈 좀 달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갔다 오면 당신한테 보상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이 이사벨라 여왕을 딱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있긴 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1492년 더 전에 만났거든요. 그 콜럼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는데도 지금 국력을 총동원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갖고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굉장히 열받고 있었는데 이 콜럼버스가 샤를 7세를 만나갖고 이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접선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소문나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급한지 다시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하냐 영금식으로 주면서 스페인 전역에 음식하고 숙박을 공짜로 다할수 있는 뭐 증표 이런 걸 줘요. 그렇게 해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산탄젤로라고 그 유대계 이제 재무 담당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증을 서갖고 이 사람이 이자도 없이 돈을 대신 줍니다. 이사벨라 여왕 대신 거기 줘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한테.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부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 이름이 이사벨라가 영어라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1세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있을 때 이제 동인도 회사도 만들고 대영제국을 만드는데 그 기틀을 닦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건 빅토리아 여왕 때지만 그 기틀을 만든 게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아무튼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92년이 굉장한 역사인 거예요. 스페인에 있어서 전국토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만들고 스페인을 넘어 유럽을 넘어 세계사, 인류사에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큰 일을 해냈죠. 이게 바로 1492년 스페인에 의해서 시작된 연도예요. 그렇지만 이제 스페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쫓고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망해요. 그래서 망하면서 이게 여러 고난을 걷다가 막 스페인 제1공화국, 그다음에 막 제2공화국까지 가면서 그리고 프랑코 또 독재를 걸치면서 이번 20세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쭈그러지면서 오게 되다가 이제 프랑코가 이제 죽고 이제 스페인이 점점 재건을 하니까 이제 자신감도 조금 붙고 그리고 500주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기념을 해야겠다 해갖고 1992년, 1492년에서 1992년이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국력을 총동원을 합니다. 어떻게 총동원을 하느냐? 잘 보세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92년 세비야에 엑스포를 개최해요. 그리고 수도, 마드리드에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이벤트를 해요. 올림픽이 제일 크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스페인이 이게 또 아까 이사벨라 여왕처럼 안될놈의 나라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스페인이 이제 올림픽 전부터 개최를 하고 전부터 이제 고속철을 놀라고 해요. 고속철. 우리나라처럼 고속철을 노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스페인도 기술이 없어갖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속철을 받아들여 올라고 두 개의 회사에 이제 입찰을 시킵니다.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랑 독일 지멘스사의 이체 이두 개를 놓고 경합하다가 알스톰사 떼제베를 받아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죠. 돼가지고 이제 노선을 깝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상식이에요.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 주장하는 거는 왜안 될라란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처음에 노선을 꽂았죠. 고속철을 노선을 꽂았죠. 왜냐? 제1의 도시랑 제2의 도시 그쵸? 꽂았고 세계에서 고속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신칸센.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이 일본의 부흥과 신기술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고속철을 토쿄와 제2의 도시 오사카로 꽂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웬만한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스페인 도시 규모를 보면은 마드리드 수도가 1위고 2위가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있는 발렌시아예요. 빠에야로 유명해요. 발렌시아가. 그러니까 빠에 하면 발렌시아예요. 우리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안동 하면 찜닭 이런 것처럼 빠에 하면 발렌시아. 그리고 네 번째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세비야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노선을 꽂아야 됩니까? 국익을 생각을 한다면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에 가야죠.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리고 올림픽이란 제일 큰 행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노선을 어디다 꽂냐면 세비야로 꽂아 처음에. 아, 물론 세비야가 올림픽보다 같은 해지만 조금 빨리 개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멀리 봐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바르셀로나 2008년에 16년 뒤에 이제 개통이 돼요.
제2의 도시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냐 보니까 당시 총리가 있어. 이 총리 고향이 세비야야. 아니 고향이 세비야라고 이렇게 요따 꽂아? 물론 안달루시아 지방이 조금 바르셀로나 이런 데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많이 아시겠지만 그 카탈루니아 지방하고 이렇게 좀 마드리드 정부랑도 좀 이런 게 있지만, 아니 그래도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여기서 보면은 스페인이 여기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아 자기 고향이 바르셀로나면 인정을 해요. 아무리 누가 고향이라 해도 제2의 도시고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지. 근데 이건 뭐냐고. 이게 스페인이 그래서 유럽의 지금 5대 경제 대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년 내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뭐 중화공업도 발달이 덜 됐고. 그래서 이 1492년 1992년 500주년 계획을 하는데 이것도 고속철을 또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992년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몬주익의 영웅이라 해요 보통 황영조 선수 하면. 왜 몬주익의 영웅이냐면 그 스테디움이 몬주익 성 밑에 이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몬주익 언덕 넘어가면 바로 있는데, 저도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여기 여행 갔다가 내려올 때 버스를 타고 일부러 여기 스테디움 앞에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황영조 선수 이렇게 금메달 딴 거에 대한 기념을 한 거고, 여기서 저 친구랑 가갖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들어오는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은 여기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인 영상 이렇게 해봤어요. 1492년이 왜 스페인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숫자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영국 런던을 갈 거예요. 영국 런던에 이제 그리니치를 갈 건데, 많이 아시죠? 천문대 본초자오선이 있는 그리니치인데, 제가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보고서 왜 영국이 아직까지도 그 UN의 상임이사국이고 강국인지를 제가 다음 편에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페인하고 다르게. 스페인은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영국이 왜 다른지를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 영국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